왔대. 왔다 왔다. 좀 수제비 비주얼 같기도 하고. 코코는 바스타라고? 응. 김치 너무 맛있는데? 어떡해. 이렇게 넣어줄까? 응. 조명을 사오면 어떡하지? 조명을 사오면 아 진짜? 얼만데? 560이면 진짜 저는 원래 그 정도 하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아 네임드가 있는 조명이네. 근데 기장에는 그럼 그게 없잖아. 그로서리가 없잖아. 워크볼을 갔다. 나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 워크볼을 가서 그로서리 사서 타타? 어 그 바로 앞 타타 옆이거든. 타타가 진짜 일본 카페처럼 꾸며놨어. 드디어 그러면 에스프레소 한 잔만 마시면 돼. 에스프레소 빵이야. 에스프레소는 푹 때려. 맞아. 갑자기 내 몸이다. 아, 그거 하려니까 내 가방이 지금 흰, 아, 실물이 흰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바둑 보는 같은 거 같아. 뭔가 매치가 너무 빡센 느낌이면서 컬러가 탁탁탁탁탁. 니 이런 거 못 만들어? 만들 수 없지. 시도가 길네. 봐봐 이 멘션. 어 맞네. 오랜만에 왔다. 손 가방 쓰는데 들고. 아. 있어. 어. 과자? 어 봐봐. 뭐지 이거? 이거 어떻게 되겠지? 메로도 왔어요. 수롬이 일로 와. 일로 와. 잘 있었어?
냉동을 해놨나. 비빔밥 다음 아이가 예쁘지 않나? 니 이거 구워서 먹나? 불때 감성 컨셉이 충실하다. 야, 니 왜 그르렁거리 너? 강아지들. 놀라지 마. 한 바. 한 바. 오. 가봐. 근데 막 컵도 팔고 그릇도 팔고 소품도 팔고. 나와서 어떡해 영아씨 보니봉 진짜 맛있겠다. 이 국물 너 먹어? 나 먹었어. 아 먹었다고? 응. 근데 니 왜 보니밤 계속 뭐 살 거라면서 그런 거야? 여기 유명하다고. 난 이거 보니밤이 너무 좋아서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아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지. 아니 밤 좋아해서 기절할걸? 기절 안 하면 보자. 기절 안 하면 보자. 야 진짜 장담할게. 난 밥을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샀잖아. 그거지 않아? 마르코 다 대고 자른 거 같아. 공유당 그래서 얘가 갑자기 어떤 여자의 머리를 보고 내가 저렇게 잘라야겠다 하면서 치우치우해야 뭐 이런 데 있잖아. 동네 미용실 세 군데를 갔는데 다 틀린 거야. 근데 미용실 그런 데는 얼마야? 근데 그럼 비싸지 거기도 15,000원이야. 여기도 파슬리 좀 뿌릴까? 이게 스파클링인 거지. 들키기 때문에 너네 발가락이 하나씩 나오네. 이건 못 참지. 아이고 니가 걔 슈즈를 왜 속에 들려가 후가죽으로 기프랑창으로 돼 있고 스트랩도 좀 도톰해요. 앨범 밑창까지 착화감이 완벽해요. 저는 메리제이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65가 돼요? 다 센치거든요. 그리고 헤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예뻐요. 짜잔. 관리비 나왔는데 거의 20만 원이 나왔어요. 소름이 때문에 난방을 24시간 빵빵하게 틀어놨더니 제 자취 인생
역대급 관리비가 나왔어요. 샤비지에서 티슈 커버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뜯어서 보여드리려고요.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 해병대 특수지휘대 해제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가정을 입증한다. 배달의 민족을 먹을까나. 분식? 한식? 돈가스? 피자? 족발?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에다가 치킨 스낵랩. 저희 같은 뿌린. 아, 배야. 기술은, 기술은. 아, 너무 안 알려주시는데요. 잤어? 지난 시즌 첫 탈락. 이제 스낵랩 먹겠습니다. 파이널 컷이 1분마다 꺼지고 있어요. 실수로 맥북을 사버리고 싶어요. 맥북 16인치가 390만원, 맥북 14인치가 360만원.
맥북이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영상 편집은 항상 해냈어요. 해냈는데 컷 편집을 하는 중인데 편집 툴로 한번 탁 자르면은 파이널 컷이 멈춰요. 3시간째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강제 종료하고 재부팅하고 속에서 천물이 나가지고 룸투어 영상도 편집해야 되고 브이로그도 하나 더 편집해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이 영상 세 개를 다 마무리하겠나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막 바꾸고는 했었는데 컴퓨터는 진짜 이게 좀 다이가 커가지고 실버 버튼을 받으면 10만 유튜버 나한테 선물을 해줘야지 했었거든요. 보기와는 다르게 성격이 엄청 불같고 이렇게 욱하는 게 있거든요. 좀 폭발적인 어떤 그런 텐션이 있어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질러버렸습니다. 또 성격도 급해가지고 애플 공홈에서는 절대 못 사겠더라고요. 쿠팡이 할인도 잘 되고 공휴일에도 배송 오고 그래가지고 쿠팡으로 사서 내일 배송이 올 예정이고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네, 완전 망했습니다. 제가 10만 유튜버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고 열심히 막 하고 있을 때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백화점에서 가방을 안 산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가방을 하나 사고 싶어서 이제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냥 노트북으로 통치고 가방 대신 산 걸로 이렇게 합리화를 해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영상 편집만 했거든요. 이 공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똥 컴퓨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짱돌 하나 쪼아가지고 내려치고 싶더라고요. 곱게 포장을 해가지고 중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았어요. 이슬아 이슬아 큐. 소름. 아이쿠 놀랬어. 죄송한데.